현대소설 3이고요. 제목하고 작가 정도만 확인하고 올게요. 쫑쫑쫑쫑쫑 누구예요? 더 뒷페이지에 있었구나.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 여러분 현진건 소설 아는 거 있어요? 있지. 엄청 유명한 거. 대한민국 현대 소설에서 더첫 문장이 가장 쇼킹한 소설이죠. 운수 좋은데. 김첨지가 인력 거꾼인데 돈 엄청 벌어 오늘. 왠지 기분이 좋아. 운수가 너무 좋아.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었던 설렁탕 사가지고 갔더니 아내는 죽어 있어. 운수 좋은 날. 새침하게 흐린 품이 기다리던 눈은 안이 오고 얼다만 비만 추적추적 내린다.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 이렇게. 왜못 먹니? 응? 그렇게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왔었는데. 그래서 뭔가 너무 재수가 좋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한다.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어머, 이 소설도 역시 1인칭이네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다 어떤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아, 이 할멈 때문에, 아, 모르겠어. 마음이 너무 깝깝해져.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역시 어떻게 해요? 요약적 제시를 할 거예요.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 도박했을까? 외놈들, 수탈 때문에 그렇죠. 아들 부부만 지 시골에 쳐들이고, 저는 13살 먹기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로 올라왔었다. 이 정도면 완전 가족의 해체 아닌가?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이 헤어지는데?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상사의 틈에 끼어 삼원이라는 철량을 끌어서, 철량이면 그냥 미천 정도 될 거예요. 미천을 들여서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깝살려버리고 날려버렸네. 누구 생각나? 수건이 생각나지 않아?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음에도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괴롭냐. 오늘날까지 동향의 기름장사꾼의 신세를 잇다가 우리 집에 겨우 오게 되었습니다.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아, 진짜 힘들게 살고 살아왔었구나 라고 하는 할멈의 처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처지를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여기에서의 무사히 지나갔다는 할멈이 말 많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사흘이 못되어 피차이에 서로의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아, 6, 7월의 장마 어때? 지겹게 지겹게 어떻게 해야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칠 줄을 몰랐다. 호소와 하소연이 어떻게 계속되었다. 지속되었다. 앓는 소리 하는 거야. 그는 아내를 조르다 못해서 이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나으리만해. 내저 새끼를 어쩌면 좋을까? 댁으로 데불고 와요? 13살이라 못할 일이 없시다. 우리 13살짜리 손자도 데려다가 일 시켜주고 돈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나? 손자, 일하게 해달라. 저 건너방이 비지 않으실까? 우리 아들 내외도 좀 빌려주시오. 큰일 났네. 이거 받아주면 안 돼. 손자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 부부 데리고 오게 될걸? 이 거룩한 댁에서 제발 살게 해주소. 아, 돈 10원만 선입금으로 좀 미리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으리만세. 제발 사람 좀 살리소. 그는 제 일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하였었다. 처음에 허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는데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을 깨달았다.
솔직히 사흘 본 사람한테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할멈의 처지가 절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알아보았다. 우리에게 매어 달려서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이 어디를 쥐어짜도 나올 턱이 없었었다. 어때? 나도, 그거는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러워. 시꾸레야 우리 내외, 다섯 살 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색은 밭이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문 안에 심부름과 집안 잡일하는 19살 먹은 대옥이란 아이도 들인지라. 자, 그럼 생각할까요? 이 집에 누구 살고 있어? 나, 아내, 딸, 잡일해주는 대우기, 그리고 최근에 일 들어왔었던 할멈, 요렇게 다섯이서 살고 있는 거겠지. 어허? 안짱짜기 외에 사람 더돌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일단 필요가 없고, 돈 주고 사람 쓸 이유가 없고.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 없으니 그의 청을 들을래야 들어줄 수가 없었다. 난감하죠. 나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렇지. 저렇게까지 사람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못 도와주면은, 맞아. 나라도 가슴은 무거웠을 것 같아. 그에게 동정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 진짜 그냥 내가 조금 덜 먹고 저기 해가지고 손자 데려오라고 할까?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우리 식구도 빠듯해. 내적 갈등이죠. 점점점점 괴로움의 정도는 커져갈 겁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에 산 표본을 누구 이 할멈을 보아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뿐이었었다. 낮보다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없고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대. 밤에는 저녁을 먹고 앉아 있으면 그의 애원은 쉴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면서 어떻게 하소연이 멈추지 않아요. 두 방의 불뚝이가 불때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 방이나 침대가 없었다. 겨울인데 이제 장작될 돈도 아껴야 되니까 원래 방을 따로 이렇게 하나 해서 할멈 자게 해줬었는데 요 방에만 불을 떼고 얇은 막 같은 거 하나 해놓고 나하고 아내하고 딸은 여기에 있고 할멈은 요쪽에서 자고 19살 대우기는 저기 다른 방에서 자고 있고 뭐 얘는 그냥 버티나? 뭐 아이고야 그는 윗간에서 자니 한 방이나 다름없었다.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를 겪기에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뭐가 폭포수같이? 한숨과 호소가. 한숨과 호소는 뭐예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서술자에게 애원하겠지.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소연하는 거겠지. 솔직히 너무 듣기 싫을 것 같긴 한데. 그는 잠도 자지 않는다.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의의 원정과 서름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원정과 서름과 슬픔을 폭포수처럼.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도대체 누가 나를 살리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 줄기차게 조르고 볶고 하소연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가끔 뜬 눈으로 새우기 시작했다. 미치겠네. 잠도 못 자게 하네. 큰일 났네.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게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맺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가 않다. 하소연을 멈추는 것 같으면 잠드는데 자꾸 막 중얼중얼 잠꼬대하고 그러나 봐요. 높은 숨소리는 이내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그것은 정말 깊숙한 한숨이다. 그렇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볼까요?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우
초량한 울림을 낸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그는 천 마디 만 마디 말보다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잘 웅변으로써 설명해 준다. 바닷속 깊이 이는 모양으로 뭐가 슬금슬금 솟아나고 있어요? 슬픔과 번민과 고통이 살아나고 있죠.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 소리만 들으면 번쩍 눈이 떠진다. 열 손, 스무 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탕한 이 울림과 같이 어디 있을까? 최후의 휘파람.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산란한 어지럽게 흩어지는 괴로운 숨결.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저리 뒤척이는 둔한 음향. 그는 청을 하다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할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 이 주인집이 나한테도 월급 주고 대우기한테도 월급을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그러면 대우기놈이 없어지면 그 일을 내 손자가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대우기를 엄청 미워해.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하고 내심 생각하는 모양이다. 새끼 밥도 잘 찾아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는다. 뭐예요? 요거는 대우기에 대한 적개심. 잘못된 적개심이지. 이렇게 대우기가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디 가도 지구실 할 거니까 그만 내보내줘. 자기 손자를 갖다 두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인데 이 멘트만큼은 아내도 열받았어. 눈이 여린 아내는 어떻게 마음 눈이 여리다라는 건 마음이 여린 거겠죠? 처음엔 그를 위해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이 요구 무엇? 그만 대우기 내보내자. 대우기 그만 내보내자. 라는 거. 아무리 지자시 위한다 한들 어쩜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라고 한단 말이오. 다 같은 처지에 심청이가 나빠 마음씨가 나빠 하고 눈밖에 나게 되었다. 미움받기 시작했어. 아내 아 이제 오래 못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에. 할멈이 온지한 열흘쯤 지났으리라.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라고 청했다. 허락했다. 오늘 낮에 갈 건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오늘 낮에 갈게요 해놓고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못 자고 심기가 좋지 못한 대로 뒷동산 한 바퀴 돌아오는데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뭐라고 떠드는 소리.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 여기 그 사단은 이러하다. 여기서부터 머뭇하게 된 것이다. 미리 묶어드릴게요. 바로 이 소설의 제목 서투른 도덕, 서투른 도둑이 왜 제목이었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서투른 도둑이야. 도둑질을 하는데 치밀하지 못했지. 뭐 용의주도 하지 못했다. 할멈이 일어나 집 나간 방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봤더니 마룻바닥에 쌀밭이 흩어져 있었다. 밥살을 내다가 떨어뜨렸나? 자세히 살펴봤더니 마루에서 뜰로 뜰에서 우물 가는 길로 쌀이 줄줄줄줄 그은 것처럼 흘러 있었다. 집이 있고요. 방이 요렇게 있을 거고 대문도 뭐 요렇게 있고 부엌도 뭐 있고 대우기 자는 방도 뭐 요렇게 있었겠지. 여기에 쌀독이 있었는데 쌀이 어떻게?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쌀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가 걷는 대로 쌀이 흘러내린 것을 발견했다. 품 속에 쌀을 감춰둔 것이 발견되었다. 아, 도둑이지.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고 가슴 밑에 찾는데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걷는 대로 쌀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저 정도까진가? 라고 좀 이해 또 되기도 하고 그러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할멈에게 물었더니 품속에서의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백배 사죄하며 제 손자에게로 갔다라고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겠지. 지금은 이제 쌀 훔치지 조금만 내비두면 돈 훔치고 뭐 그런 거 훔칠 거 아니야. 날짜를 따져서 월급을 주어서 아주 내보냈다라고 한다. 중략 부분의 악. 도망가면서 쌀만 훔쳤던 게 아니라 또 뭔가 다른 거를 또 훔쳤었어. 대우기가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이 웃는다. 이번에는 대우기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그는 자 큰따옴표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 놓고 어머 너희만 할머니한테 욕지거리 하면서 너 징역 살게 할 거야 라고 울림장 얼음장을 이야기를 했다. 대우기는 생각합니다. 그런 짓 어떻게 도둑질이죠. 대우기는 생각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도덕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게다가 고지식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줬거든요. 나는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에 마음이 너무 저렸었다. 불쌍하다고 생각해. 할멈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느낍니다. 대우기의 말마따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건넸을까? 물론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품에 드나 그러네. 쌀만 훔친 게 아니라 돈도 조금 손댔네. 동전 세 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들이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 사탕으로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 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게 내어던졌을까? 일부러 동전 세 푼을 던진 건 아닌 것이다. 보라는 듯이 섬으로 있는 쌀몇주 훔친들 어떻다고? 어?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끼 이팝. 이팝은 쌀밥이에요, 쌀밥. 해준들 어떻냐고? 어?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벼 뺏는 요 알뜰한 연원들 동전 서푼이나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이야기하면서 되려 큰 소리 치는 건 이건 좀 별로긴 한데.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외친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갈긴 것이었었다. 뭐 훔친 거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됐다 씨 먹어라 씨 내가 훔치려고 했었던 쌀값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던지고 간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1, 2, 3번 역시 3번만 드릴게요. 시작. 1번 확인할게요. A 어딨어? A. 아, 저기 할멈의 저기 과거 사건 요약해 놓은 거. 1번. 외양에 대한 자세한 묘사. 아니요. 할멈의 삶에 대한 간략한 요약적 제시였지 외양 묘사 없었죠? 다양한 소재 앞으로 저 사건들 전개될 사건 암시. A만 읽고 이 할멈이 도둑질 하겠다 알수 있었나? 모르죠. A는 특정 시점에 대한 회상을 통해 과거를 성찰, 반성해? 아니죠. B는 어디예요? 아, 같은 방에서 있었던 거. 공간적 배경, 지내고 있는 방에 대한 사실적 제시? 없어. 근데 인물의 내면 심리는 있기는 있어. 이렇게. 비유와 영탄적 표현을 활용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누구? 할멈에 대한 쓸까? 할멈에 대한 인물, 나의 판단과 정서를 드러냅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5번. 쌤, 어느 부분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쳐놨었던 부분. 영탄적인 파도가 일어나는 듯이. 휘파람 같은. 둔한 음향. 영탄법. 영탄법.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할머니에 대해 어떻구나. 라고 판단했죠. 1번에 5번. 2번 확인하러 갈게요. 저는 본문 보면서 갑니다. 기억.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 그칠 줄 몰랐다. 7의 2의 1번. 할멈의 요구가 지속적이었었다. 괜찮죠? 니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모양으로 죽을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매달렸다. 그만큼 절박했다. 괜찮지? 디귿. 나는 그네 손자와 부부를 먹여 살릴 힘이 없어. 2의 3번. 할멈의 요구는 누구를 제발 살려주세요야.
손자, 아들 부부, 할멈의 요구가 가족의 안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다음, 리을 뒤에 있나? 새끼밥도 찾아주지 않고 된장찌개, 누구? 대우기한테. 4번. 할멈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우기는, 대우기가 뭐 할멈한테 뭘 들어줘?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지. 답은 4번. 미음. 어쩜 그렇게까지 해요? 할멈의 요구는 아내의 태도가 변할 정도로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 괜찮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할멈은 대우기에게 요구를 한게 없다. 라는 것. 뒤에 3번 확인하러 갈게요. 서투른 도적은 31년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이 극심했던 시기. 31년 농촌 수탈. 농토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할멈의 빈곤과 타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도둑질은 부정하지만 이거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없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할멈이 처한 상황에서 내적 갈등 엄청 있어서 괴로워하죠?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각은 도둑질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보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암튼 다 외놈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멈이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왔어. 일제가 엄청 농촌을 수탈했구나. 그래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이 되었구나. 괜찮죠? 동정할수록 나의 고통은 커져갔다. 내적 갈등이 커져갑니다. 마치 품속에 쌀을 감추거나 동전세품 훔친 것과 같은 할멈의 도둑질은 빈곤이 원인이 되어서 어쨌든 도둑질했다. 타락했다. 맞죠?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분배하는 대우기는 도둑질은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답은 5번. 도둑질 같은 거좀 해본 적 있어요? 또 동의를 구하면 또 나만 그런 경험이 있겠지? 이렇게? 아니에요. 저도 도둑질 경험은 없어요. 엄마 지갑에 손댄 적몇 번은 있어도. 한 번쯤은 다 있지 않나? 물론 여러분들 아무도 없다라고 하겠지. 또 나를 외롭게 만들어서 니네 또 쉬는 시간 주지 않을 거야. 아까는 뭐 때문에 삐졌지, 내가? 하여튼 아 진짜 단순해서 삐지는 것도 오래 안 가. 수치스럽다 진짜. 아, 이런 거 오래 기억해야지. 오래 기억하면 뭐하니? 기억할수록 사람만 괴롭지. 나가 할멈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갈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 어머 할멈이 사회 모순에 대해 지각하고 있다라고 짐작했대. 할멈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건 5번. 오케이.